자, 제가 왼쪽에다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문서를 준비해 놨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화면 콘솔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상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MySQL에서 빠져나갈게요. Ctrl Z를 이용해서. 그리고 전체 백업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MySQL, ZRM, Scheduler, Now, Backup Set으로 F를 지정을 하죠. 그리고 엔터를 눌러서 전체 백업을 실행했습니다. 자, 백업이 잘 됐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MySQL, ZRM, Reporter, 예, 그리고 파이프로 연결해서 뒤에다가 모아를 해서 제가 지금 백업한 게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요거를 좀 위에 것만 걸러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최근에 백업된 것들이 보이고 방금 제가 백업했던 것 여기 있는 요거네요. 그리고 백업 레벨이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 백업이 예, 여기 Succeed라고 나오니까 정상적으로 잘 끝났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MySQL로 들어가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시나리오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우선 show tables 해서 현재 상태를 보고요. 자, 현재 이렇게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dev와 shrek을 추가하겠습니다. 탭을 추가했고 슈렉을 추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가 된 상태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풀 백업을 한 것과 달라진 상태가 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보면 테이블 전체 삭제라는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테이블 전체 삭제는 뭐 제가 이렇게 콘솔에서 잘못 실행할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떤 애플리케이션, 이를테면 웹 애플리케이션 같은 게 있겠죠. 그때 개발자가 실수로 해서 웨어 조건을 빼뜨렸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쨌든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delete from movies라고 하고 뒤에다가 where를 기술 안 하고 실행을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난 거죠. 자, select from movies라고 하니까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예, 지금 이 상태인데 이 상태를 개발자 또는 관리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죠. 라인 유형 구하기를 제가 추가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라인 유형 구하기. 자, 그 다음에 스타워즈가 추가가 된 상태죠. 자, 그리고 셀렉트를 해보면 자, 이렇게 데이터가 새로 추가된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할수 있는 것이 바로 포인트 인 타임이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자, 우선 데이터베이스에서 빠져나가고요. 여러분이 직접 백업을 하셔도 되고, 백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스케줄링에 의해서 자동으로 백업이 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증분 백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서버를 멈추고, 뭐, 지금 서버가 작동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서버를 우선 멈춘 다음에, 요새 얘기한 멈추게 되면 복구가 안 되니까, 이 서버를 네트워크상에서 끊어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선 복구를 하기 전에 백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어떤 백업을 하냐? 증분 백업을 해서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이 상태까지도 다 저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해볼게요. MySQL, ZRM, Scheduler, Now, Backup, set은 자 F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안 되고요. 누르면 안 되죠. 자 백업 레벨이라고 하는 옵션을 주고 여기에 값으로 1을 줍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MySQL에 있는
00000058이라고 하는 바이너리 로그를 MySQL, ZRM, F 여기 뒤에 있는 요 숫자가 있는 디렉토리에 이렇게 저장을 해서 백업을 수행을 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뭘 해야 되냐면 우선 메모장을 하나 여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짜야죠. 자, 첫 번째 전체 복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복원을 하는데 부분 복원을 할 때 누구를 복원할 것인가를 잘 지정을 하셔야 돼요. 자, 우선 전체 복원을 지정을 하려면 자, 옆에다 이렇게 놓고 누구를 전체 복원으로 할 것인가를 먼저 찾아야겠죠? MySQL, ZRM, 그리고 리포터, 그리고 파이프로 뭐를 연결해서 자, 여기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게 가장 최근에 시행한 전체 백업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패스가 적혀 있지 않으니까 그걸 또 우리가 넣어야겠죠. 자, 증분 복원에 show, restore, 다시 import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실행을 하면 되는데 자, 이것도 파이프로 연결해서 위에 것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바로 지금 제가 선택한 여기에 전체 백업이 보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부 다 한꺼번에 실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야 되니까 우선 저거를 복사해서 여기 메모장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데이터 있죠? 이 데이터도 부분 복원에 붙여넣기 해서 일단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건 뭐냐면 이 부분 복원이 아니라 제가 이 증분이란 말이 자꾸 헷갈리네요. 자, 증분 복원 안에 들어있는 바이너리 로그 중에 문제가 되는 구문을 찾아서 그 구문의 좌표를 제외한 명령들만 실행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방금 카피한 요 명령을 붙여넣기 해서 제가 그 디렉토리 이동을 하니까 자, 00000058이라고 하는 바이너리 로그가 위치하고 있네요. 자, 이 바이너리 로그를 열람하는 방법은 MySQL bin log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하고 그 뒤에다가 바이너리 로그를 대입해 준 다음에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텍스트가 나오죠. 우리 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번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죠. 자, 이건 뭐냐면 이 바이너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바이너리 로그는 그 텍스트 데이터가 아니라 텍스트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VI 같은 걸로 열어보면 이렇게 저 골뱅이들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렇게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자, MySQL bin이라고 하는 bin log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저기 있는 바이너리 로그를 체크를 하는 건데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샵하고 @813, 샵하고 @841, 946 이런 식으로 데이터,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요 숫자 밑에 있는 구문들의 일종의 좌표값입니다. 그래서 이 좌표값을 전달하면 MySQL이 그 좌표값을 실행하거나 아니면 그 좌표값을 스킵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좌표값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뭐에 대한 좌표값을 찾아야 되냐? 자, 여기 보고 계시는 delete from movie라고 하는 movies라고 하는 저 명령이 어떤 좌표값을 가지고 있는가? 자, 여기선 946번인데요. 저걸 찾아내야 되는데 데이터가 많지 않다면 뭐 약간 눈이 충혈되는 걸 감수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찾을 수가 있겠지만 데이터가 실제로는 겁나 많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찾는 게 실제로 그냥 찾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랩이라는 걸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VI 같은 것들로 찾을 수도 있죠. 자, 우선 MySQL 빈 로그 띄우고 그리고 검색하고자 하는 바이너리 로그에 이름을 적고요. 자, 파이프를 연결해주고 그랩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delete라고 쳐줍니다. 자, 그러면 한 줄이 나오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있는 요 명령이 실행되는 구문 안에
그 결과값으로 delete from movies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 grep이라는 프로그램에 delete라고 하는 이 인자를 전달함으로써 이렇게 출력이 된 거죠. 그럼 이 바이너리 로그 안에는 문제의 그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명령이 어떤 좌표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때 이런 명령, 이런 옵션을 붙여서 조금 더 고도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하고 b 하고 4라고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아까는 한 줄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다섯 줄이 나옵니다. 자, delete from movies라고 하는 거 위에 하나, 둘, 셋, 네 줄이 추가됐죠. 자, 이 b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검색된 검색 결과, 그걸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그 컨텍스트에서 네개더그 컨텍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 검색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네 줄을 더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자, at946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됐죠. 근데 네 줄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한 8줄 정도 하면 이 명령의 이전 명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elete from movies라고 하는 명령이 실행되기 전에 어떤 명령이 어떤 맥락에서 실행됐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946이라고 하는 저 값입니다. 저걸 저장해 놓고요. 그 다음에는 뭘 저장해야 되냐면, 자, B로 끝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는 A는 F터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4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면, 자, 조금 더 길어졌어요. 자, delete from movies라고 하는 요 쿼리, 이 쿼리 뒤에 하나, 둘, 셋, 네 줄이 나왔죠. B는 위로, 그리고 A는 뒤로입니다. 뭐 아래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946이라고 하는 좌표값을 가지고 있는 delete from movies라고 하는 쿼리는 그 다음 명령이 요건데, 이 명령은 좌표값이 1028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1028이란 이 값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두 개의 값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이 복원을 할 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스타트 포지션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스톱 포지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트 포지션에다가 어떤 값을 전달을 하게 되면, 이를테면 946이라고 하는 값을 전달하게 되면, 아, 스톱 포지션에다가 전달하는 겁니다. 자, 스톱 포지션에다가 946을 전달하게 되면 이946 이전까지의 바이너리 로그 명령만을 시스템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 포지션 1028이라고 지정을 하면, 실행을 했을 때 이 바이너리 로그를 재생했을 때 1028 좌표에 있는 명령부터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 놓게 되면, 자, 946에 있는, 자, 이 문제의 delete from movies라고 하는 이 쿼리 있죠? 이 쿼리 이전까지 실행이 되고, 스타트 포지션이 1028이고, 1028은 이 delete from movies라고 하는 이 명령의 다음에 실행되는 구문이기 때문에 요 문제의 구문 이후부터 실행이 되니까, 이 부분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저 부분만 착 빼서 명령을 재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명령들이 계속 하달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전 상태로 돌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실행하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명령만을 제외하고 다시 재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MySQL 빈 로그라고 하는 MySQL에서 제공하는 이 명령을 이용해서 바이너리 로그를 탐색을 했는데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가독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만다라고 하는 이 도구에서는 이 지만다를 이용해서 백업한 이 바이너리 로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파서라는 형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구인데요. 자, 여기 제가 사이언코딩 홈페이지에다가 demanda binary log parser라고 하는 걸 추가해 놨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쉘로 가져오고요. 아, 근데 그 전에 우선 바이너리 로그를 검색을 해야겠죠? 자, 리포트를 읽어와서 또 맞네요. 뭐로 앞쪽에 있는 것들만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포인트 인 타임으로 돌아온 다음에 지만다 바이너리 로그 파서라고 하는 거를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백업 셋을 여러분이 사용하는 백업 셋으로 변경해 주시고 이 소스 디렉토리를 이 바이너리 로그가 저장되어 있는 증분 백업의 패스로 변경을 해 주셔야겠죠. 여기 있는 예제는 그냥 샘플이니까요. 자, 인서트를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지금 화면은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는 왜냐면 HTML로 지금 출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헬프를 한번 보죠. 자, 헬프를 보니까 액션이 파스 다시 빈 로그스인 경우에는 아웃풋 포맷 E, 예, HTML 텍스트가 있는데 자, 여기 뒤에다가 옵션을 붙여주면 되겠네요. output 포맷은 텍스트라고 하고 엔터를 쳐주면 자, 보시는 것처럼 바이너리 로그들을 이렇게 한 줄에 전부 다 표시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있는 거는 로그 파일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은 그 로그 파일에 있는 각각의 명령들, 이 쿼리에 대한 이 포지션 값, 좌표 값을 알려주는 거고, 시간, 그리고 이벤트 타입, 그리고 실제 어떤 이벤트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 delete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인데, 자, 이걸 보면 훨씬 더 편하게 이 delete 명령이 어디서 이루어졌고, 그 명령은 946번째 이 좌표 값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전 데이터는 841, 그 이유는 1028이라는 사실을 훨씬 더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데이터가 양이 많아지게 되면 한 화면에 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역시 그랩이 유용합니다. 자, 그랩하고서 delete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delete가 포함되어 있는 라인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delete 명령이 이 00058 바이너리 로그에 946 번째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데이터를 알려면 마이너스 B 1 하고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A, after죠? 1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자, 이 delete를 둘러싸고 있는 이전 그 이벤트와 이후 이벤트가 각각 몇 번인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캐치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도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바이너리 로그를 탐색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진행을 하려면 또 명령어들을 조금 더 리뷰를 해봐야 됩니다. 자, 우선 복원을 할 때는, 자, 여기 있는 명령을 포인트 인 타임으로 다시 돌아와야겠네요. 자, 여기 있는 명령을 카피해서 명령어들도 미리 다 기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리고 백업셋은 F로 변경을 하셔야겠고 소스 디렉토리는 자 여기 있는 디렉토리를 쓰면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MySQL 자 리포트를 출력하는 명령을 내리고 엔터를 친 다음에 이렇게 열람을 해보면 자 여기 있는 요 좌표값 있잖아요? 이 좌표값을 기준으로 해서 야 아까 적어놓기도 했었죠? 자, 여기 있는 적어놨던 이 좌표 값을 자, 여기 소스 디렉토리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스타트 포지션과 스탑 포지션은 요거는 전체 복원할 때는 필요가 없죠. 전체 복원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복원을 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전체 복원에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증분 복원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는데, 자, 증분복원을 할 때는 여기 있는 요 좌표값을 지정해서 지정하고요. 그리고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자, 백업 레벨을 당연히 증분복원이니까 1로 지정을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스타트 포지션과 스톱 포지션을 스톱 포지션을 먼저 지정해야죠. 자, 그 다음에 이걸 한 번 더 실행을 하는데, 이때는 스타트 포지션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자, 여기 있는 숫자가 너무 길어서, 아무튼 요 경로에 있는 백업을 복구하는데, 복구할 때 스톱 포지션, 즉 946 좌표값이 946 포지션에 있는 이 바이너리 로그의 데이터 전까지의 명령을 재생하라는 뜻이고, 스타트 포지션 1028은 1028 포지션에 있는 것 이후에 것을 포함해서 이후에 있는 데이터들만 재생을 하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바이너리 로그를 여러분들이 직접 특정하고 싶다면, 자, 여기 ls-al 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 또 바이너리 로그가 있죠. 이걸 복사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바이너리 로그를 지정을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예, 빈 로그스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옵션이 있어요. 여기에 소스 디렉토리 대신에 빈 로그즈라고 하는 그 옵션을 지정을 하고, 그 옵션의 값으로 바이너리 로그에 패스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빈이겠죠? 그렇게 해서 실행하면 예, 바이너리 로그 단위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제외하고 여기 있는 전체 복원부터 우리 한번 다음 시간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